도네 인스타 감성 뿜뿜. 육성급 호텔의 타워를 만든. 진짜 기절이야 여러분. 한방문에 딱 열잖아. 그럼 바로 이 쫙 휴민녀들이 선택하는 큰 걸로 하나 꽉 선물해서 인상을 꽉 이렇게 깊게 남기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재유입니다. 아마 인스타로 보셔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집을 이사를 했거든요. 그래서 또 파워 2222인 사람으로서 제가 또 집들이를 몇 번을 했나 세어보니까 제가 약 두 달간 집들이를 10번을 넘게 했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프로 집들이러로서 제가 친구들한테 받았을 때 너무 좋았던 선물들, 제가 친구들한테 줬을 때 반응 좋았던 것들 싹 다 모아가지고 5만 원대 이하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스몰 럭셔리를 또 선사할 수 있는 선물들부터 뭐 10만 원대, 20만 원대, 30만 원대까지 아주 쭉 다 가격대별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. 영상 보시고 선물 고르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가장 먼저 5만 원 이하 선물부터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. 짜잔. 여러분 요즘 이렇게 생긴 컵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? 정말 딱 보면 인스타 감성 뿜뿜, 트렌드에 민감한 트민녀라면 무조건 좋아할 만한 선물입니다. 이게 헤이라는 브랜드의 범랑 컵이거든요. 근데 이게 범랑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내구성이 좋고 엄청 튼튼하고 대신에 좀 열 전도율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래서 뜨거운 거 넣는 것보다는 차가운 거 넣는 거를 조금 추천해 드리고요. 근데 이 컵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진짜 이렇게 마블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컵에다가 뭐 커피나 음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식탁에서 딱 사진 찍으면은 완전 인스타 감성 뿜뿜하고 너무 예쁘다. 제가 이 마블컵뿐만이 아니라 뭐 약간 와인잔 같은 것도 그렇고 지인분들한테 이 헤이 거를 선물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헤이라는 브랜드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북유럽 기반의 디자인으로 뭐 인테리어 소품부터 뭐 가구들까지 다양하게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. 사이트나 블로그 같은 거 싹 둘러보면은 뭐 컵이나 그릇 뿐만이 아니라 뭐 에코백, 가구 등등등 예쁜 거 엄청 많고 저 또 가로수길 지나가다 보니까 또 매장도 있더라고요. 뭔가 좀 트렌디하고 힙한 리빙템 같은 거 좀 선물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헤이라는 브랜드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짠! 이 아주 고급 페이스 타월, 그란의 페이스 타월입니다. 전 사실 이 브랜드를 원래는 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 타월을 제가 1년 전쯤에 결혼 선물로도 왕창 받고 이번에 집들이 선물로도 또 다른 분한테 받아가지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확 갖게 된 그런 브랜드인데요.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집에 쓰는 거 말고 새 걸로 해가지고 갖고 왔고 제가 이 그란이라는 브랜드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타월이 육성급 호텔의 타월을 만든 제조사에서 만든 타월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 검색을 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받아서 써봤을 때도 그냥 와 좋다, 와 고급지다라는 게 그냥 딱 느껴지는 그런 타월이에요. 지금 딱 보시면은 딱 봐도 그냥 탄탄한 게 너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? 정말 탄탄하고 이 조직 짜임 같은 것도 아주 짜임새가 짱짱하게 들어가 있고 도톰하고 탄탄하면서 또 사이즈도 보면은 일반 타월보다 살짝 더 크거든요? 일반 우리 그냥 어디 가가지고 받아온 수건 같은 거는 한 요 정도? 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이즈가 여유 있어가지고 크고 아주 흡수도 빠르고 잘 마르고 아주 비싼 이유가 있는 그런 수건입니다. 이게 사실 5만원대 이하 스몰 럭셔리템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냥 한 장 한 장의 가격을 보면 좀 비싸요. 왜냐면 이렇게 두 개에 3만원 후반대 정도 되는 거니까 한 장에 얼마입니까? 한 2만원 거의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뭔가 이런 것들은 내가 내 돈 주고 비싼 수건을 사기에는 돈이 아깝고 누가 또 사주면은 너무 땡큐거든요. 그래서 약간 내 친구가 이사를 했다, 집들이를 가야 된다 할 때 스몰 럭셔리템으로 너무 좋은 선물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집들이 선물 추천템은요. 짜잔. 바로 이 오셜록의 프리미엄 티 컬렉션입니다. 이 선물은 진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선물하기 좋은 그런 선물이에요. 얘는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에서 이렇게 랭킹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있는 그런 정말 인기 있는 선물인데요. 우리가 뭐 좀 고마울 일 있으면은 맨날 기프티콘으로 커피 보내고 그냥 맨날 똑같은 거 보내고 좀 식상하잖아요. 근데 뭔가 남들이 다 커피를 선물할 때 내가 차를 딱 선물을 하면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차를 선물한다 이거 좀 넘어서가지고 여유로운 그 티타임을 조금 힐링을 좀 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선물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데 차 선물? 너무 덥고 너무 뜨겁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도 약간 커피도 얼죽아로 마시는 사람으로서 찬물에다가 이 티를 냉침해가지고 마시면 텁텁함도 없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더라고요. 근데 뭐 오설록이 뭐 유명하고 좋은 거는 너무 국민 티 브랜드니까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선물 세트가 진짜 기깔나게 잘 뽑으셨더라고요.
일단 외관 케이스도 딱 보면은 너무 제 스타일. 이렇게 아이보리 베이지 톤 느낌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뽑혔고요. 안에도 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내부를 열어보면은 취향 따라서 내가 다양한 티를 좀 경험해볼 수 있게끔 종류별로 해가지고 8가지 티가 들어가 있어요. 뭐 순수 녹차부터 꽃이나 과일향이 블렌딩된 블렌디드 티까지 이렇게 맛과 향이 되게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티를 잘 모른다, 티알못이다, 티 취향이 좀 아직까지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해도 이것저것 좀 마셔보면서 본인의 티 취향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거여가지고 입문자분들한테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겠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 종류로 되어 있는 티를 선물하기보다는 이렇게 또 8종으로 되어 있는 티 선물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나한테 되게 좋고 잘 맞았던 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잔뜩 선물을 해줘도 상대방이 그 향과 맛이 싫으면은 진짜 말짱 도루묵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거를 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취향을 잘 몰랐던 분들이 본인의 취향을 알아가기에도 좋고 또 자기 취향이 이미 있는 분들은 또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주면은 너무 센스 있는 선물이다. 퀄리티나 구성 대비에 가격대도 너무 합리적이어가지고 오설록 선물 세트 중에서도 이게 1등이라고 이 티 세트가 정가는 28,000원인데 프로모션이 들어가면 20,000원 초반대까지 또 낮아지거든요. 그러면 또 선물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약간 작은 사치? 나를 위한 셀프 선물로도 강력 추천입니다. 그리고 또 좋은 게 티 선물은 뭔가 좀 이렇게 딱 줄 때도 나 좀 약간 취향 있는 여자 약간 이런 느낌이 또 들고 받는 사람도 뭔가 좀 나를 세심하게 신경 써준 듯한 느낌? 스몰 럭셔리를 좀 느끼게 해줘가지고 기분도 좋은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8종 중에 완전 제 원픽 티가 있는데요. 바로 이겁니다. 시프케 티인데요. 제가 티 말고 향수도 평소에 약간 꽃향, 약간 달달한 향, 과일향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. 진짜 기절이야 여러분. 진짜 이거 다 마시고 있으면 진짜 뭔가 내 주변에 이 향이 싹 퍼지는 기분? 너무 기분이 좋아져. 뭔가 약간 청포도 에이드나 청포도 아이스티 같은 데서 단맛이 살짝 빠진 그런 맛이 나고요. 향은 완전 그냥 청포도 그 자체. 저는 이걸 우려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아이스 스위프케 티로 마시기도 하지만 또 요즘에 청담 샵에 가면은 그 녹차를 우려가지고 거기다 꿀이나 설탕을 타가지고 아이돌 물이라고 그 붓기 잘 빠진다는 그 마법의 차를 또 만들어주시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꿀이나 설탕 같은 거 같이 타가지고 드셔도 너무 맛있고 좋습니다. 이 오설록 티가 찬물에도 되게 잘 우러나와가지고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좀 연령대가 높거나 티의 조예가 깊다라고 하시면 선물하실 만한 것도 추천드릴게요. 바로 이 오설록의 시크릿 티 스토리인데요. 이 내부를 보시면은 동화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총 9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8종 세트랑 패키지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8종 세트는 뭔가 좀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이면 9종 세트는 진짜 뭔가 좀 더 고급스럽고 살짝 더 화려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. 제가 그 취향이 어디 안 가거든요. 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웨딩 그린 티. 이 웨딩 그린 티가 제가 아모레 다닐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티인데 이 스위프케랑 약간 비슷한 듯 아주 살짝 달라요. 얘도 약간 달달한 과일향의 꽃향이 나고 약간의 그 청포도 꽃향 같이 나는 그런 티인데 얘도 아주 향이 좋고 맛도 좋습니다. 이 시크릿 티 스토리는 이 8종 세트보다 살짝 더 가격대가 높아요. 정가가 47,000원대고 또 이렇게 되게 풍성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럭셔리한 티 세트를 좀 격식을 차려가지고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또 시크릿 티 스토리도 추천드립니다. 제가 지금 추천한 오설록 제품들은 또 5월 3일날 제가 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직접 출연해가지고 풍성한 혜택이랑 다양한 사은품으로 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. 또 5월이면은 가정의 달이잖아요. 그때 또 선물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때 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대 이하 선물은 끝났고요. 10만원대 선물도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. 죄송해요. 너무 무거워가지고. 바로 이겁니다. 이 텐더가든의 초대형 디퓨저예요. 이거는 제가 제 생일 선물 때 아주 여시방태기처럼 제 그 카카오톡 그 위시리스트에다가 넣어놓고 너무 무거워서 손이 발바닥려 위시리스트에다가 넣어놓고 이 친구가 딱 선물로 사준 그런 제품인데요. 진짜 이거는 집들이 선물로 하잖아요. 무조건 센스 있다고 칭찬 듣는 그런 제품입니다. 여기다가 놔두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얘가 진짜 크기가 거실에다가 딱 놔두면은 정말 남달라. 정말 크기도 남다르고 방향도 남다릅니다. 일단 용량 자체가 일반 디퓨저들이 200ml, 300ml 이렇게 한다면은 얘는 뭐 1L도 아니야. 2L.
2리터여가지고 그 발향의 급이 그냥 아예 달라요. 제가 저희 집에 이거 딱 놔두니까 집들이 온 친구들이 이거 다 맡아보고 향 너무 좋다, 뭐냐, 뭐가 저렇게 크냐 하면서 막 사진 찍어가고 정보 물어보고 하는 그런 디퓨저입니다. 우선 요거를 저는 거실 한가운데다가 놔뒀거든요.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좁은 평수는 아니어가지고 현관이랑 거리가 꽤나 있어요. 근데 현관문을 딱 열잖아? 그럼 바로 이 향이 쫙 납니다. 약간 우리 그 호텔 그 로비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은은하게 향이 너무 좋잖아요. 그런 느낌? 또 좋은 게 이게 2리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. 나는 집이 그렇게까지 넓지 않은데 난 또 그렇게까지 큰 건 필요 없는데 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500ml짜리도 있어가지고 500ml, 2리터 이렇게 평수에 따라가지고 선택해갖고 주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NR.100이라는 향을 쓰거든요. NR이 뭐의 약자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. 넘버의 약자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전 100번을 쓰는데 이게 무화과랑 블랙커런트가 합쳐진 향인데 진짜 향이 기절이야. 너무 좋아요. 이제 향에 딱 맡으면은 정말 호텔에 온 것 같은 그런 정말 고급스러운 향이 납니다. 이거 하나로 집이 확 고급스러워졌어. 그리고 보시면은 디자인도 정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고 너무 예쁘고요. 저는 이거를 사용한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이게 2리터 기준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다 쓰고 나면 그냥 리피만 사가지고 채워 넣으면 되니까 앞으로도 되게 오랫동안 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집들이 추천템은요, 바로 카누의 브리즈 커피 머신입니다. 제가 지금 이 부엌 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또 찍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첨부를 좀 해드릴게요. 이것도 지금 제가 실사용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디자인이 커피 머신들 중에 역대급 너무너무 예쁘고 깔끔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고요. 무엇보다 커피 머신은 뭐 디자인이고 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커피 맛이잖아요. 근데 커피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.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다른 캡슐들 뭐 네스프레소라든지 뭐 일리 캡슐 이런 거랑 호환이 되지가 않고 오로지 그 카누에서 나오는 카누 캡슐만 맞는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 카누 캡슐 커피의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쉬움이 싹 사라지는 그런 맛이에요. 제가 이 카누 머신 쓰기 전까지 네스프레소 시티즈 그 머신을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커피 캡슐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그 네스프레소의 캡슐이고요. 이게 카누의 캡슐인데 딱 차이가 보이겠지만 이게 대용량 캡슐이어가지고 훨씬 좀 더 진하면서 커피 맛 자체도 부드럽고 되게 뭐 탄맛이나 쓴맛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너무 맛있습니다. 그리고 커피 머신 기계 자체도 가격대도 너무 괜찮아요. 이게 커피 머신이 비싸지만 한없이 비싸지는데 이 카누 머신이 이것저것 할인 들어가거나 뭐 라이브 쇼핑 열리거나 할 때 보면은 10만원 초반대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.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뭐 예뻐가지고 인테리어 효과로도 좋고 커피도 맛있고 정말 아주 만족하는 커피 머신이고요. 또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쓰고 있는 게 화이트 컬러거든요. 크림 화이트 컬러여가지고 이게 커피가 이렇게 막 나오다가 컵에 부딪히면서 그 원액이 튀면은 이 커피 머신 쪽으로 튀어요. 그래가지고 좀 자주 닦아줘야 되긴 하더라고요. 이거 딱 하나 아쉽다. 자, 그리고 이제 20만원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아주 초럭셔리 선물들 3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짜잔!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. 엔트레디션의 조명인데요.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생일 선물 언박싱 때 이노메사의 조명이라고 했다가 이게 이노메사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것들을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편집샵 이름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 댓글을 보고 알게 됐는데 네,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이 조명의 브랜드는 엔트레디션이고요. 이 조명 이름은 세타고 조명입니다. 요즘에 정말 좀 핫하고 아주 감성으로 유명한 그런 조명이에요. 너무 예쁘잖아요? 이거는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같이 또 선이 딸려가지고 얘로 충전을 하고 여기를 누르면은 3단계로 밝기 조절이 되는 조명인데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. 저는 조명이 있어도 조명을 잘 켜지 않아요. 조명을 그냥 냅두고 가만히 좀 방치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냥 눈으로 감상만 하는. 그래서 얘도 조명이 되게 비싼 아이거든요. 100만원이 넘는 아이인데 얘를 이제까지 한 두 번 켰나? 그렇습니다. 네, 어쨌든 제가 지금 켜서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네, 그냥 예쁜 것만 보세요. 너무너무 예쁘고 아직까지는 완전 국민 조명까지는 진짜 아니거든요. 그냥 우리 그 딱 조명하면 생각나는 국민 조명들 몇 개 있잖아. 그것들은 딱 선물하면 이거 또 이거구나 이렇게 싶으실 수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조금 핫한데 그렇게까지 국민 조명은 아니면서 적당히 센스 있고 트렌디한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가지고 네, 좋습니다. 이게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딱 봐도 딱
봐도 가격대가 나가 보이잖아요, 여러분. 딱 봐도 신경 쓴 듯한 느낌이 딱 나고, 이거를 저는 제 방에다가 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딱 사진 찍을 때 옆에 살짝 걸쳐주기에도 좋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도 조명인데 얘도 진짜 핫하고 너무 예쁜 조명. 이 조명이 사실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이 조명보다 좀 더 유명해요. 그래서 아마 인스타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조명 꽤나 몇 번 보셨을 겁니다. 일광전구의 스노우맨 조명입니다. 일광전구의 이 스노우맨 말고도 예쁜 조명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사이트 구경해보셔도 진짜 눈 돌아갈 만한 예쁜 것들이 정말 많아요. 요거는 그 중에서 되게 유명한 스노우맨 조명인데 정말 힙하고 얘도 인테리어 효과도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. 딱 보면 뭔가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진짜 좀 감성 카페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조명입니다. 이게 요즘에 얼마나 핫하냐면 제가 요거를 이미 생일 선물로 해가지고 진주 언니한테 선물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또 친한 동생 에이미가 또 요거를 또 사줬어요. 그래서 저 집에 지금 이게 두 개 있어요. 근데 또 그 두 명의 공통점이 되게 트렌디하거든요. 한 명은 뷰티 패션 유튜버고 한 명은 또 이렇게 드레스샵 하는 친구여가지고 아주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요즘에 되게 트렌디한 트민녀들이 선택하는 그런 조명이다라는 거. 가격대도 20만 원대 초반대거든요.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정말 감성적인 조명을 좀 선물하고 싶다 하시면은 일광전구의 스노우맨 추천합니다. 요게 은근히 일광전구가 뭐 네이버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플랫폼에 좀 입점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있고요. 그래서 뭐 직접 만나서 주지 못한다면 이렇게 뭐 플랫폼에서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보내기에도 너무 좋은 선물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이에요, 여러분. 이거는 필승. 언제 선물해도 무조건 필승하는 그런 선물입니다. 이거는 특히나 신혼부부 집들이 가실 때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, 오늘따라 손이 정말 많이 무겁네요. 네, 이거는 명품 테이블웨어입니다. 우리가 명품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가방, 지갑, 뭐 운동화 등등 있겠지만 이 뭐 디올이나 구찌, 에르메스 이런 데서는 이렇게 테이블웨어도 나와요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디올 거랑 구찌 거를 들고 와봤는데요. 월계 수입 같은 뭐 꽃이랑 뭐 잎사귀 같은 이런 거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또 구찌 거고, 디올 거는 이거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이 되게 다양한데 진짜 다 예뻐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애매한 거를 여러 개 선물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큰 걸로 하나 빡 선물해서 인상을 빡 이렇게 깊게 남기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,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선물했을 때 명품 그릇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선물을 해주기가 좋고, 제가 또 이렇게 명품 테이블웨어들을 꽤나 제가 뭐 가방이나 이런 건 명품 잘 안 되는데 명품 테이블웨어들은 꽤나 있거든요. 근데 이 명품 그릇들을 딱 사용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정말 그릇 하나로, 컵 하나로 정말 이 뭐랄까 뭔가 확 럭셔리해진 느낌? 그냥 이 그릇 위에다가 이마트에서 사가지고 데핀 BBQ 고기 같은 걸 얹어도 파인다이닝 요리 같다니까.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릇이 주는 힘이 진짜 장난이 아니고, 또 만약에 이게 그릇 하나에 막 100만 원 넘어가면 당연히 너무 부담스럽고 진짜 너무 사치일 수도 있는데, 디올도 그렇고 구찌도 그렇고 에르메스도 그렇고 뭐 조그마한 그릇 하나 사고 이런 거는 한 20만 원대, 30만 원대 선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야금야금 또 모아가는 재미가 또 있고요. 이걸 또 선물을 받으면 또 너무 고맙고 정말 밥을 먹을 때마다 내 생각을 해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또 너무 좋은 집들이 선물, 이건 정말 필승 선물이다 라는 거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오늘 집들이 선물 추천템을 찍어봤는데요. 우리 제롱이분들한테도 마음에 드는 선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,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